감동과 환희, 짜릿한 승부. 세계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평화를 만들자는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31번의 하계 대회와 22번의 동계 대회가 열렸는데요. 갈등과 경쟁의 대상이던 남과 북이 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14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이자 첫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그리스 아테네. 선수단 입장식에서 코리아가 호명되고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깃발이 등장합니다. 201개국 선수 1625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정신으로의 복귀를 주제로 제28회 올림픽 경기대회가 막을 엽니다. 정말 그 지구상에 유일하게 휴전 상태로 남북이 대치된 상황인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손을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게 손을 잡고 전해오는 그런 전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 한민족으로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던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 초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아테네올림픽 개폐의식 공동입장과 체육교류 협의를 제안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데요. 제13차 장관급 회담에서 아테네올림픽 개폐의식 공동입장 원칙에 구두로 합의. 남북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은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니다. 회담에서 남북은 선수단 호칭과 단기, 공동입장 시 음악과 순서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합의했지만 선수단 복장에 대해 북측이 이견을 제기합니다. 그동안에 네 번의 공동입장을 했기 때문에 뭐 수월하게 합의를 봤는데 그 마지막 그 단복을 가지고 북한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 얘기는 그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태극 문양이라는 거예요. 태극기의 색깔이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우리 태극기에도 있지만 너희 인공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꼭 우리 특정 우리 태극기를 상징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색깔 중에 부각시키는 색깔이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 남북한의 올림픽 공동 참가는 모스크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경 올림픽 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참가를 권고하면서 처음으로 논의됐는데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체육 실무자 회담이 개최되어 단기와 단가를 합의했지만 단일팀 구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됩니다. 이후 제23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단일팀 구성 문제를, 제24회 서울올림픽의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지만 진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9월 10일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남북한 선수단의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동시 입장을 발표합니다. 5월 달에 세계 올림픽 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IOC 집행위원회도 함께 열렸는데 IOC 위원장 명의로 해서 양국 남북한 정상에게 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공동 입장을 제안한 후에 시드니 올림픽 현지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코리아로 명칭을 하고 그다음에 단가 양국의 국가 대신에 이제 새롭게 해야 될 단가는 이제 아리랑으로 한다. 갑작스럽게 타결된 올림픽 공동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선수단 입장 대형 문제였습니다. 개식의 입장 인원은 이제 남북이 180명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180명으로 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90명, 90명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북한 선수단은 다 합쳐도 70명밖에 안 됐었고 우리는 뭐 400명 되니까 올림픽 개회식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체력을 소모합니다. 선수들은 그 경기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퍼레이드에 많이 참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0명 하기로 했지만은 실제로 참여를 독려해갖고 올 수 있는 인원은 사실 160명 조금 넘었을까? 드디어 개막식 날. 남한의 정은순 농구 선수와 북한의 박정철 유도 감독이 한반도기를 맞잡고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동시입장 드라마를 연출합니다. 갑자기 통보를 받고 결정을 하라 그래갖고 저는 맨 처음에 안 한다 그랬었어요. 왜냐면 시드니 때 큰 목표가 있었거든요. 여자 농구가. 그래서 스케줄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 한다 그랬더니 저희 유수종 감독님께서 다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니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시도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감동받았던 건 코리아하고 딱 들어갔을 때 그 전 세계 그 입장식을 보러 왔던 분들이 한 명도 안 일어난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저희가 제자리에 찾을 때까지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통일을 우리나라 남북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고 있다는 걸 그때 느꼈고요. 저는 일어나서 치다가 다음 나라가 또 출발하면 앉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거기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찾을 때까지 앉지 않으셨어요. 그때 아, 이 일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제는 여유를 좀 갖고 뒤를 돌아봤는데 그 뒤에 계신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하늘을 보고 남북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대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선정된 남북한의 공동 입장.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는 올림픽 경기장 밖으로 나와 평화의 무대에 서서 모두를 감동시킬 그날을 기대해봅니다.